PD, 오늘 누구 온지 알아? 누가요? 오늘 게스트 모신다고 했잖아. 누가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야. 어? 그리고 인플루언서야. 어? 그리고 여자야.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우리 권피디를 위해서 게스트 엄청 유명하신 분 오셨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네, 누군데? 이야.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연아 씨. 오랜만이에요. 좀 오랜만 왔어요.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그래도 연아 씨가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인사를 짧게만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이자 방송인 이연아입니다. 와, 연아 씨, 네. 키가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쌤이 워낙 커지신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채널은 내 채널인데 네. 제가 이게 여성 게스트분도 오시면은 네. 제가 좀 이렇게 빛을 많이 봤거든요. 네. 아, 이게 좀 빛이 좀 나눠지잖아, 오늘 이러면. 아, 제가 좀 더 빛나게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오늘 좀 블랙을 입고 와가지고 덜 나네요. 어, 근데 오늘 골프 치는데 네. 가방은 뭐예요? 폭탄이거든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타예요. 아, 네. 어, 연아 씨가 골프 구력이 얼마나 되시는지? 저는 이제 7개월 정도 됐어요. 7개월. 네, 여름 골프, 봄 골프를 올해 처음 쳐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성분 오셔가지고 골린이에서 네. 저희 몇 개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할까요? 세미 프로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아, 골린이 뭐 싱글도 아니고? 아, 싱글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아, 근데 진짜 7개월 차가 네. 진짜 골린이에요. 아직 1년을 채우지도 못했어요. 그쵸. 네. 7개월 차인데 세미 프로는 단어는 안 해요. 아, 네. 어, 서로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이거 영상도 이제 단편으로 1, 2, 3편 이렇게 이거 말고 이제 저희가 좀 자주 봬서 한 2주에 한 번, 3주 한 번 정도 촬영을 해가지고 골린이에서 싱글 갈 때까지 네, 아, 제가 진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네. 지켜봐 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구독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자, 그 채 뭐예요? 7번입니다. 7번 네. 아이언. 아이언. 어, 라운딩을 그래도 많이 다니셨으니까. 네. 7번 아이언 그래도 잘 치겠죠? 아니요. 이래서 라운딩만 많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 7번 아이언인데 일단 체나 이런 거는 완전히 지금 네. 프로인데 지금? 원래 초보가 장비빨을 쓴다고. 아, 장프로. 네, 네 장프로. 저도 장프로. 네. 같은 장프로네요. 일단 7번 아이언 가지고 얼마 나가세요? 거리가, 비거리가. 잘 맞으면 125m 하나. 125m? 잘 맞으면 125m 네. 하고 안 맞으면 0m죠 뭐. 아, 야, 7번 아이언 가지고 125m면 네. 엄청 많이 나가는 거예요. 여자 프로들이 한 135m? 오, 그래요? 네, 그 정도 나가요. 그럼... 일단 연아 네. 씨가 몸이 아직 안 풀렸으니까 네. 어, 빈 스윙을 조금 한번 해보실게요. 어... 자, 일단 한번 쳐볼게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어. 예능을 알아. 콘텐츠를 위해서, 그치. 어. 근데 우리 예능은 아니야. 우리 교육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야. 아, 네. 다시. 네. 아직 몸이 안 풀렸잖아요. 그럼요. 네. 방금 왔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직 조금 몸이 덜 풀려긴 했는데, 한 개만 더 쳐볼게요. 원래 제가 연아 씨 스피드를 아는데, 지금 너무 예쁘게 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지금 정도면 괜찮아요? 그냥 안 맞는 것 같아요. 어, 전 마음에 안 들어. 네. 일단,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연아 씨가 네. 어드레스는 괜찮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너무 죽어있네. 어, 조금만 세울게요. 네, 조금만 세우고, 요즘에 나는 구질이 뭐예요? 훅이 많이 나요. 훅이? 네. 지금 세 개 다 오른쪽 갔는데. 슬라이스가 났는데, 어. 훅이 많이 나긴 해요. 어, 훅이 난다는 거는 네. 이제 왼쪽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어드레스를 할 때, 네. 기울기를 너무 오른쪽으로 줘놓으면, 네. 훅이 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척추각을 좀 바로 해놓고, 그 다음에 백스윙 한번 들어볼게요. 짠, 짠, 짠. 오케이. 네, 이렇게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아까 훅이 난다고 하셨는데, 네. 클럽이 이렇게 뒤로 가시면 훅이 더 나요. 네. 백스윙을 들었을 때 클럽이 헤드가 내 몸 안에 일직선으로 들어와 있어야 아, 돼. 아, 네. 네. 테이크웨이 반 하프 했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연아 씨가 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스퀘어로 똑바로 맞추시는 거를 하시고 어깨 가슴을 열어야 돼요. 네. 다시 어드레스. 그다음에 다시 백스윙. 이렇게 되면 훅이 안 나. 그러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사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어깨가 열려야 돼. 이렇게. 네.
저희가 꼬임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아까 꼬임이 안 생기니까 이렇게 몸에서 붓거든요. 스윙 아크 아시잖아요. 네. 원의 크기가 커야 돼. 넓어야 돼. 그래야지 공간이 생겨서 공간 봐볼게요. 짠, 봤어. 예, 네, 여기고 탑 조금 높일게요. 여기서 왼쪽으로 회전해서 탑 맞았어. 근데 잠깐만요. 체중이 조금 더 왼쪽으로 와야 돼. 그렇지. 이래야지 후기 안 나. 머리만 뒤에 있고 체중은 왼쪽으로 다 실려야 돼요. 그래서 요거고 맞은 다음에 이렇게 팔이 길게 갈 거예요. 네. 근데 여기까지 공을 봐야 돼. 저기를. 그렇지. 잠깐만 꺾어줄게요. 여기서도 흔히 얘기하는 L2L의 모양이 나와야 돼. 그래서 쭉 PNC가 넘어간다 하면은 살짝만 더 굽힐게요. 그렇지. 예. 네. 좋아. 지금 체중 왼쪽으로 다 들어와 있죠. 아까 연하 씨 칠 때 어떻게 했냐면 들었다가 체중이 너무 오른쪽에 있어. 이러면 골반이 빠져서 왼쪽으로 많이 훅이 많이 나거든요. 맞아, 골반이 자꾸 빠져요. 그쵸. 다시 어드레스. 짠, 스탑. 그렇지. 천천히 왼쪽 탁. 오, 좋다. 네. 그 다음에, 그렇지. 오, 자세 엄청 이뻐. 굿샷! 좋아. 와, 툭 쳐도 100m가 넘어가네. 툭 쳐도 멀리 근데 가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8번이 110m가 나가고 네. 7번이 100m밖에 안 나가고 8번이 110이 나가고 7번이 네. 100m밖에 안 나간다. 근데 공의 위치가 바뀌었고 왼쪽으로 이동되는 건 똑같은데 백스윙을 쭉 들어보세요. 짠. 괜찮은데? 괜찮은데 머리가 좀 빠르다. 머리가 좀 빠르고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 짜잔 짠짠짠 들었어요. 자, 여기에요. 네. 바로 처음부터 일로 가면 안 돼. 백스윙 들었어. 예. 네. 연아 씨가 좋은데, 요렇게 맞고, 공을 좀 더 봐야 돼. 그리고 헤드를 더 이렇게 먼저 보내는 거. 공을 보고 헤드 보내는 거.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인데, 지금 머리 너무 같이 가요, 지금. 한번 더 해볼게요. 7번, 120. 금방 가겠는데. 빵. 또 머리가 빨리 갔다. 그쵸. 네. 공을 좀 더 봐야 돼요. 들고 헤드 먼저 보내야 돼. 그렇지. 공을 조금 더 봐야 돼. 근데 아마 대부분 이럴 거예요. 코스 나가잖아요. 열의 아홉 분이 다 헤드업 하지 마, 공 오래 봐, 머리 들지 마 이 얘기 제일 많이 듣잖아요. 키리 언니가 제일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근데 코스 나가면은 더 급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공 안 보면 나가면 죽어도 못 봐. 일단 들고 꺾어. 그렇지! 제일 잘했어. 제일 잘했어. 와, 네. 110 밖에는 아니야. 원래 골린이라며. 예, 네, 골린이가 110이면은 지금 많이 나가는 거예요. 7번, 일단 네. 110. 마음에 들진 않잖아. 네네. 근데 우리 아직 첫날이니까 네. 테스트 한 날이야. 7번이 한 110 나가고 드라이버가 얼마 나가는지 드라이버 한번 쳐볼까요? 네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좋다. 자, 오케이. 사실 골반이 조금 빠지긴 해요. 골반 빠지는 거 어떻게 고쳐야 되지? 자, 보세요. 다시 어드레스 해봐. 자, 여기 척추를 기준점으로 딱 고정을 했잖아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 무릎은 두고 상체만 이렇게 좀 돌린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이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스타트가 돼야 돼. 그러면 또 몸하고 팔하고 가까워지는 느낌이.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멀잖아요. 근데 연아 씨는 시작하면은 이렇게. 같이 돌거든. 네. 같이 돌면 오히려 더 줄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다시 꺾어서 들었어.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연아 씨가 골반이 빠지면서 머리가 빨리 가거든요. 그렇지. 골반을 먼저 틀고 공을 보고 헤드를 꺾어야 돼. 꺾어야 돼. 그리고 피니쉬 하나만 조금만 바꾸면 네. 손이 조금 더 높으면 더 좋아요. 그래야지 스윙 아크가 더 커져요. 그렇지. 피니쉬 그렇게 있어야지. 누나 씨 아까 보면 손이 여기 있단 말이야. 손이 좀 높아야 돼. 그래서 헤드 샤프트가 이렇게 헤드 밑으로 떨어지게 각도가 평행을 맞추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자, 한번 쳐볼게요. 드라이버로 잘 맞으면은 그때 제가 밖에서 GDR에서 봤을 때는 175? 맞아? 잘 맞으면. 잘 맞으면. 세게는 스윙을 하는데
자, 143. 네. 일반 분들은 엄청 좋을 텐데.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연아 씨, 잠깐 여기 와보세요. 지금 연아 씨의 어드레스를 보잖아요. 공위치가 여기 있어요. 너 왼쪽인가? 엄청 왼쪽이에요. 왼쪽에 있으니까, 자, 왼쪽에 있는데 이건 이렇게 낮추거든. 언밸런스. 드라이버는 왼발 뒤꿈치 안쪽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각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깨는 낮춰놓고 가슴은 이렇게 열려있어. 이렇게. 공이 왼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공이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백스윙 늘었다가 더 나와야 돼. 우리 한 2주 전에 레슨 할 때 공 되게 오른쪽에 뒀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에 잘 맞았잖아, 그때. 넣어서 바깥쪽으로 잘, 인아웃도 잘 했었거든? 근데 스윙이 좀 바뀌었네. 바깥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는데? 예, 네, 공이실을 조금 더 오른쪽에 두세요. 내 느낌의 오른쪽인 거야. 자, 잠깐만요. 스탠스 계세요. 채소 주세요. 네. 오른발 나와보세요. 스탑. 예, 네, 계세요. 예. 네. 오케이. 자, 앞에 와보세요. 앞에. 예. 네. 완전 앞에. 그렇지. 공 어딨어요? 그래도 왼쪽에 있네. 그쵸. 네. 너무 왼쪽 아니야? 이 정도 돼야 되잖아. 왼발 여기 왼쪽. 네, 뒤꿈치 따가, 이 정도? 네. 근데 아까 연아 씨가 여기 있어요. 이것도 옮긴 거야. 사실 오른쪽으로. 훨씬 더 옮겨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자, 라스트 한 3개, 4개 정도만 치고 끝날게. 좀만 더 가보세요. 이 정도? 오케이. 예. 네. 잠깐만. 응? 그러고, 핸드 퍼스트야. 핸드 포워드. 그렇지. 여기 있어야 돼. 조금만 더 가요. 오케이.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이러면 이제 공이 오른쪽 출발을 해서 감기가 훨씬 좋아. 들어서, 가마! 그래. 좋아. 처음부터 막 엄청 잘하면은 우리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 될 것 같은데. 머리 너무 빨라. 머리 너무 빨라. 굿샷! 야, 이거 잘. 165. 들어요? 예. 오케이. 다음 갈게요, 여러분. 근데 아까 165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쵸. 예. 일단 오늘 연아씨 오늘 점검한 날이고, 드라이버가 165m가 나왔고, 7번이 110m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비거리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일정하게 계속 그 거리를 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연아 씨 라베가 뭐예요? 우리 라베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 라베는 91이야. 아, 그 오빠들이 오케이 오케이 예쁘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일단 코너 가는 과정 골리니 연아 편 굉장히 기대 너무 많이 너무 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